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시절야, 공덕을 쌓고, 조촐하고 실물구문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53분 실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좋은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변곡, 대변동의 시기가 왔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다른 거뭐큰 거는 없습니다. 뭐 금값 얘기 잠깐 나왔는데, 자, 잘 버텨온 미 경제 네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건 유가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셧다운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자금,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가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쪽 보시면은, 여기도 뭐큰건 없지만, 러시아가 이제 그 석유 판매를, 지금 이제 겨울을 앞두고, 이제 금지했다는 얘기가 있죠. 잘좀 보시고. 그래서, 미 증시에서 이제 일주일 새 25조.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죠. 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금리가 고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 3년물, 지난주에서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3.875. 10년물 마찬가지 4%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요거 금리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채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외국인들이 샀네요. 3년물을. 예, 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자, 10년물도 좀 샀고요. 네, 지난주랑 조금 다른 좀 행보를 보이고 있고,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좀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조금 내렸을 겁니다. 팔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ADR 값, 진짜 분위기 안 좋네요. 80대에서 70대로. 예. 지금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3배 정도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코스닥도 1200개가 하락. 300개 상승, 예, 71%. 심리는 꽝인데, 선물만 지금 좀 이상하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환율과 코스피. 자, 환율은 지금 1336원, 코스피는 2495. 이제 2500 깨졌는데, 앞으로 이제 환율 동향을 잘 보시고,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환율에 비해서 코스피는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때 환율과 코스피, 지금 현재 환율과 코스피, 많은 차이가 있죠. 원래는 지금 한 1800대, 1600대는 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스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상황인데, 갭으로 올랐었고요. 근데 고점 찍고 밀렸는데, 앞으로 빅스 동향은 잘 보시고, 당분간 계속 상승의 의지가 있다. 무슨 뜻이죠? 빅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빅스가 상승은 변동성 확대, 코스피 지수의 폭락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그래서 고점에서 저점, 저점 고점 폭등 폭락.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고점 저점, 그 다음에 이후에 폭락, 그 다음에 여기가 반등 고점 부근, 그 다음에 폭락 중. 그래서 앞으로 이 빅스의 동향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오늘은 200일선 지지가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랬고, 그래서 앞으로 요거 수요일까지 좀 보셔야 되겠고, 이번 주가 수요일까지밖에 안 하네요. 연휴가 28일부터 11월 10월 며칠까지죠? 10월 3일까지인가 2일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쉬는데, 저는 안 쉽니다. 추석날 당일날 살짝 차례 지내고, 간소하게 지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상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쉬면 뭐합니까? 공부해야죠. 자, 그 다음에 RSI 37. 드디어 이제 풍덩 빠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RSI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잘 봐야 되느냐? 이게 추세가 하락 추세에 내려가면 이게 과매수 근처로 안 와요. 네. 이번에도 지금 언제부터? 8월 1일부터 안 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구나. 201선 붕괴가 되는지 보시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전저점 이탈 문제가 이제 불거질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요거는 지표로 본 거죠. 그래서 48. 이제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늘 말씀을 드린 대로 고점 대비 반 1600대 일단 열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요거 지표 잘 확인하시길. 그래서 이번에 고점 대비 보통은 다 50%가 넘습니다. 예, 요 팬데믹 때는 좀 빼고. 그래서 앞으로 요렇게 흐름으로 갈 것이고요. 파동 관점은 세 가지 관점. 네, 고점 대비 반, 전체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1300 위기급, IMF 위기급으로 800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파동 상황. 이제는 내려오죠. 8월 1일 이후에.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2495. 그래서 고점, 저점, 그 다음에 되돌림 38% 부근에서 4월 달 동안, 무려 5개월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니케이입니다. 네, 니케이. 그래서 얘도 결국엔 6월 19일 고점을 못 넘는 상황. 자, 그러면 결국엔 얘도 대폭락 공황신호로서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자, 환율이죠. 환율 오늘 30전, 20전, 10전인가요? 거의 안 내렸습니다. 잘좀 보시고 20전이고요.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요. 자,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거 가만히 보시면 네.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요. 요거다 가둬놓고 지금 네. 뭔가 조작질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네.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다른 나라 환율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여기다 돈을 쏟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은 개인 조금 사고 외국인 좀 팔고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상해 0.6%, 항생 1.65%, 미 선물 시장 살짝 강보합.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또 거래가 없는 날도 있었네요. 네. 자, 금융 투자는 예. 프로그램 매수로 많이 샀는데 다른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네요. 자,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은 안 사요, 지금. 코스피 사질 않습니다. 코스닥은 팔기만 하고요. 자, 차익. 자, 비차익 많이 팔죠?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어요. 예. 선물은 조금 사고. 자, 콜 매수, 푼 매수. 자, 미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지수를 컨트롤해서 옵션 쪽에서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는 그런 장세다.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네, 외국인만 팔았고, 개인 쬐끔, 기관 쬐끔 팔았습니다. 자, 증시 자금으로서, 자, 융자잔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20조 2천억. 아직 내려가려면 멀었습니다. 이게 10조 밑으로 가야 되고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300원 떨어졌고요. 외국인 기관 조금씩 팔고 개인 조금 샀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 전환선 구름대 밑에 있고 자, 후행스팬 붙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추세를 안 잡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그다음에 오늘 600원 올랐네요. 삼성전자. 외국인만 조금 샀고요. 그래서 지금 구름대 저항을 받는 상황. 그래서 기준선 전환선 밑에 이런 상황이다. 추세는 하락 추세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9월 달. 뭐큰 의미 없이 그냥 양봉 하나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는 좀 위험하죠. 드디어 여기 저점 이탈 징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정도 저기인데, 네. 거래량은 많이 안 나왔고, 좀 더, 이제 10월 달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것 같고요.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완전히 된소리 맞았네요. 이게 아마 에코프로 때문에 같은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한7%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잠깐 좀 볼까요? 에코프로.
여기 있죠? 네. 8% 빠졌네요. 8%. 그 다음에, 자, 차트를 보시면, 예, 완전히 뭐 그냥 거래량 터지면서 밑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폭락이라고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많이 빠졌고요. 2% 정도 빠졌고, 예, 본격적인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추세적으로 확실히 내려가고 있고요. 자, 옵션, 자, 풋 외과 매수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수. 자, 풋콜 레이시오 거래대금 콜 거래량 콜. 콜 쪽에 살짝 배팅이 들어왔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풋 차트인데요. 상승의 기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콜 차트는 계속해서 바닥 찍고 있고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힘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 하락 반등. 자, 다시 본격적인 하락으로. 그러면은 곧바스는 어떨까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 가끔 라이브 할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어요. 예, 이건 무슨 뜻이냐? 균형은 상승 쪽에 있고, 자, 1차 파동, 2차 파동 마무리하고, 지난달에, 자,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은 아마 10월 달부터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약한 5천원, 6천원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팔로우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코스피 200입니다. 예, 오늘 하람미. 예, 그래서 지금 갭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예, 그갭 필링이 없었고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MACD 오실레이터 등등등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예, 후행스팬만 살짝 요 위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선물도 200일선 지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이제 추세를 보면 본격적인 추세는 며칠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 4천 계약 정도 샀는데, 자, 이동 평균 보시면, 예, 이제 다 몰려 있다가 이제 평균선 밑으로 내려왔죠, 가격들이. 그 다음에 여기 LLS, R스퀘어, LLS는 마이너스, R스퀘어는 아직 좀 더.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 추세는, 네, 요 저점들을 이탈을 하면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여기 저점이 얼마냐면, 네, 326, 오늘 333, 네, 이탈하면서 생기지 않을까. 좀더 며칠 더 지켜보시고 수요일까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달러 표시, 예, 코스피입니다. 약하죠. 예, 지금 계속해서 MACD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고, 예,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 잡았습니다. 달러 표시, 예, 코스피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예, 이런 거래량들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보면, 예,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어때요? 하락 추세일 때 거래량 안 들어오죠. 예, 거래량이 들어오면 살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힘들 것 같다. 예,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포지션인데요. 자, 개인들은, 자, 어땠을까요? 예, 거의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184억. 그래서 상승 포지션, 선물 옵션. 자, 기관, 네, 1조 1944억 상승 포지션. 자, 외국인, 예, 1조 3천억. 팔았어요.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하락 포지션. 예,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 포지션 하방이고요. 예, 그러면 12월 옵션 만기까지는, 네, 하락의 힘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예, 확실하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 공부하시면서, 자,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서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